우와. 대단하다. 오, 호떡. 호떡. 누가? 너도 거야? 어? 유리야. Nope. 누구지? 탁공. 뚜껑만 있고 모래가 없어. 엄마가 좋은 모래로 채워줄게. 해틀지에 원더 샌드 고양이 모래가 선물이 들어왔어요. 허브향이고요. 두 번째는 멀티캣. 이거는 이제 우리 캐틀즈처럼 고양이가 많은 집에 사용할 때 이런 화성탄들이 들어가서 냄새를 좀 더 잡아줄 수 있는 제품. 오, 꽝은 아니야. 아니야. 공인 줄 알고. 안 돼. 그럼 베리 블루 향. 오, 오리지널 무향. 두 개 화장실을 넣고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. 사용을 해보고, 오리지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멀티캣 제품은 역시 활성탄이 들어있어서 네, 냄새를 더 잡아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네, 좀 더 네, 체험을 해보러 왔네요. 제발 뚜껑 끊기도 전에 지금 1번 처음. 와, 욕 샀어? 헤이야. 헤이. 너무 대충 뜯는 거 아니니? 괜찮아? 덮긴 덮었네. 안녕. 프레시 그린 제품입니다. 프레시 그린은 허브향. 이렇게 듬뿍 넣어줘야 우리의 노동이 준다는 거. 고양이들도 즐거워하고. 10cm, 8cm 정도를 추천하거든요. 근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그 깊이를 사용하려고 이 정도 깊이를 맞춰서 사용을 해보니까 오히려 전체 오염도 관리가 잘 돼가지고 비용을 오히려 절약할 수 있는 관리가 됩니다. 그리고 입자를 한번 보면 이런 균일한 흙먼지 같은 그런 것들을 최대한 걸러낸 거거든요. 평당 2번 집중의 시간 샀어? 샀어? 안 듣고 가는 거야? 쟤 너무한 거 아니야? 3번 벌써 오셨어? 오, 이봐. 흔들어도 안 흔거죠? 응. 자, 한번 틀어볼까? 응. 퉁! 오! 우와. 퉁! 우와. 오. 깨지지 않아. 오, 소리 들리나요? 응. 우와. 오. 대단하다. 오, 호떡. 오, 흥구려. 짱인데? 어, 그렇지. 냄새가 안 나? 응. 자. 냄새는 약함입니다. 오. 응. 전혀 냄새도. 이 거실에 이렇게. 응. 수분 포텐셜이라는 특징이에요. 응. 막, 고양이들이 막 파고 막 이러면 너무 말라가지고. 응. 잔 흙먼지 같은 게 막 날리거든요. 지금 촉촉하다. 약간 촉촉한 느낌이에요. 오,
진짜. 이렇게 잡아봐. 어. 어. 그지. 며칠 사용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대변은 당연하게 이렇게. 자. 맞지? 자, 평가하는 어떤 주요한 몇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. 활성탄, 이 같이 있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었는데, 그 못지않게 지금 냄새를 잘 잡는 편인 것 같아요. 첫째는, 응고력. 응고력은 정말 어떤 경제성.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정말 계속 제가 강조하는 부분, 정말 아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이게 잘 뭉쳐지면 오염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. 전체적인 오염도를 지금. 자, 이거를 제가 한번 강제로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. 요거 어느 정도 강도인지 봅시다. 봐. 오, 아 부서져. 오. 아, 저 정도 단단하게 딱. 대박. 신기하네. 진짜 대. 오, 생각보다 대단한데 이거. 자. 휘어질 정도 눌러야 저걸 낼 수 있었어요. 야,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응고력이거든요. 응고력 부분에서 쓰는 거의 10점 만점이면 10점을 줘도 될 수준인 것 같아요. 매일 관리만 잘해주면 충분히 오래 사용을 해도 오염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, 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도 절감이 되고. 그치. 또 중요한 게 흙먼지 눈에 들어가면 바로 눈곱부터 많이 생기게 돼요. 눈곱이 많이 생기고 그게 심한 고양이들은 결막염까지. 수분 포텐셜이라는 특징이 있어요. 수분이 유지된다는 것. 그래서 한번 볼까? 한번 가서 얘들은 하루에도 한 두 번 정도 눈곱을 떼줘야 되는 거예요. 그치. 깨끗한데? 오, 대박이네. 요거도 별로 없네. 눈곱이 없어. 원더샌드 모래를 리얼로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개별 점수를 한번 매겨볼게요. 첫 번째, 응고력. 응고력, 품질 좋은 제품을 쓰는데도 응고력이 좋으면 오히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. 응고력은 10점 만점에 정말 10점을 줘도 되겠다. 두 번째는 탈취력이거든요. 이거는 이제 모래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, 활성탄이 같이 섞여 있어서 냄새를 좀 더 잘 잡아주는 멀티캣 제품이거든요. 이 성능도 꽤 높습니다. 10점 만점에 9점. 9점을 줘도 네, 충분합니다. 세 번째, 먼지 날림. 깨끗하잖아. 반나절만 사용해봐도 눈곱이 끼거든요, 애들이. 근데 눈곱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이건 너무 놀라운 수준이에요. 네, 그래서 10점 만점에 9.5점까지 줄 수 있겠다. 네, 전체 평균을 대면 한 9.5점.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람이 있는데도 와가지고 싸고 나간다고 하는 거는 선호도가 괜찮다라는 거거든요. 화장실에 애교질이야.